행복한 제작진의 비명. 앞으로 명품 드라마 또 기대해도 되겠죠? 초반 캐스팅하면서부터 저희들은 저희 주인공들에 대한 캐릭터를 분명히 생각했던 거였고요. 그들이 잘 성공적인 드라마를 만들어줘서 캐스팅 정말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성관 유생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8월 30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여심을 녹였던 꽃선비 사인방은 더 이상 볼 수 없겠지만 아름다운 청춘을 선사한 이들에게 멋진 날개를 또 달아줘 본다. 우선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즐겁게 출연을 하고 있고요. 어려움이란 좀 어려움이긴 한데 좀 새로운 부분이 좀 많았어요. 그래서 굉장히 경험적인 다행도 많이 됐었고 앞으로 더욱더 그럴 것 같고 남은 시간 동안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큰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뭐 제 존재감을 떠나서 그 방송으로 또 저희 드라마 전체적으로 재밌게 나올 수 있도록 28회까지 최선을 다해서 연기를 하겠습니다. 저희 동료 배우분들 그리고 스태프들 다 열심히 고생하고 있으니까요. 앞으로 또 성희마스크들 많이 사랑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. 많은 애정을 가지고 저희가 부족하더라도 끝까지 우리 성균관 잘금 사인방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에게 애정 쏟아주시면 저희가 그만큼 꼭 보답 드리리라 제가 장담하겠습니다. 꼭 약속 드릴게요. 저희 드라마 마지막까지 웰메이드 드라마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많이 사랑해 주세요. 오늘 밤 마지막 방송 본방 꼭 참석하세요.